인사가 있으면 검증이 따르기 마련입니다.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인 조국 서울대 교수가 가장 먼저 검증대에 올랐습니다. 조 수석 가족이 운영하는 사학법인이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로 언론에 공고까지 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입니다. 청와대는 의도적 체납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. 한편 국민의당은 조국 교수가 전형적인 개파 정치 인물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김명우 기자가 보도합니다. 경상남도가 지난해 10월 17일 공고한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공고문입니다. 학교법인 웅동학원 대표자 박모 씨는 2013년 9월 재산세 등 총 2건 2,100만 원을 체납했다고 나와 있습니다. 웅동학원의 대표자 박 씨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어머니입니다. 박 씨는 웅동학원의 이사장으로 조 수석의 부인 정모 씨는 이사로 등재돼 있습니다. 학교 웅동학원하고 토지관계 때문에 그랬거든요. 토지관계요? 네.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세청 등 5대 사정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입니다. 이에 대해 조국 민정수석은 모친의 세금 체납은 인정하며 조속히 납부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국민의당은 조 민정수석이 전형적인 개파 정치의 대표적 인물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선거 기간 중 안철수 후보의 포스터를 폄하하고 가짜 암살 뉴스로 국민을 선동하는가 하면 안철수 후보의 토론 전략을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등. TV조선 김명우입니다.